주시면 질문해 주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려고 아무 준비 없이 왔어요. 그런데 우리 자매님이 짤막하게 간증을 하라고 갑자기 그래서 이런 시간이 저에게는 처음 있는 경험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제가요 성격이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를 이렇게 잘 따라간 다른 사람 말을 잘 듣는 성격이에요. 그래서 뭐 어떤 일을 앞서서 해보거나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. 우리 형제님이 필리핀 가자고 할 때 저는요 그냥 당신 혼자 가시고 나는 한국에서 애들 키우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. 어떻게 한국 사람이 말도 못하는데 막 미국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이민 가서 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저하고는 너무 저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저에게 이제 외국에 가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정말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 없었어요. 그래서 엄청 마음에 고민이 많이 있고 우리 아이들도 다 싫어했어요. 왜냐하면 그 동네에 그 또래들이 너무 많아서 학교만 갔다 오면 뛰어놀고 이제 그 시절에는 뭐 학원 가는 아이들도 별로 없었으니까요. 그래서 다 싫어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형제한테 나는 안 가겠다고 했지만 계속 마음에 짐이 되고 좀 막 마음이 나중에는 괴롭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결혼 서약할 때도 이렇게 남편에게 순종하겠다고 서약을 했는데 이렇게 내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막 안 간다고 말하는 거는 주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고 주님이 좀 슬퍼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혼자 이렇게 주님 그러면 제가 영어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성 가능성이 보이면 따라가고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 같으면 이제 정말 주님 저는 모르겠습니다. 그때는 이제 갈 용기가 없습니다. 그러고 이제 우리 아들이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거든요. 그 중학교 1학년 교과서가 이제 집에 있었어요. 그리고 그때 그 녹음 테이프에 그 책을 쭉 읽는 테이프 이제 집에 있었어요. 그래서 그걸 이제 틀어놓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. 그래도 형제님이 안 계실 때만 멀리 출타했을 때만 이제 그걸 공부하고 있었는데 하루 이제 그 저희 집이 막 이제 허술한 집이라 문도 안 잠그고 막 그렇게 사는 집이에요. 막 귀에 꽂고 막 이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우리 형제님이 어디 갔다가 이렇게 서울에 어디 하여튼 집회에 갔다가 오다가 제가 형제님이 문을 열고 방에 들어올 때까지 모르고 막 이제 그 녹음 테이프를 따라서 영어를 읽는 거를 듣고는 저는 아직 사실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형제님 볼 때는 아, 이 여자가 이제 이렇게 영어를 하는 거 보니까 나를 따라갈 모양을 하고 갑자기 저를 번쩍 앉더니 막 방을 막 그 조그만 방을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저를 안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기뻤는데 나 아직 못 갈 것 같아요. 그 말을 참아 못하겠어서 그냥 가는 걸로 이제 정말 이상하게 주님이 또 그렇게 하셨어요.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 뜻대로 부르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어떤 오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고 또 정말 제가 상상할 때 저는 너무 조그만 도시에서 태어나서 아주 평범한 정말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선교사의 아내까지 사는 또 삶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저는 사실 뭐 제가 일한 건 없어요. 집에서 형제님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손님들 오시면 식사 대접하고 뭐 애들 그냥 뒤치덕거리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. 뭐 앞장서서 무슨 일을 해본 적은 없어요.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그 일을 이제 잘 마쳤고 저는 이제 동북에 와서 정말 행복했어요. 필리핀에 있을 때 많이 병이 많았는데 한국에 와서 한 3년 동안 살면서 다 나았어요. 하여튼 약이 없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.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막 관절염이 오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그게 갱년기 우울증이었던 모양인데 그런 단어도 몰랐으니까요. 왜 이렇게 내가 아프고 잠이 안 오는 줄 몰랐거든요. 근데 한국에 와서 한 3년 동안 하여튼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는데 다 좋아지고 정말 너무 재밌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형제님이 또 이제 사실 저도 기도는 하고 있었어요. 이제 왜냐하면 그 외국인 센터를 할 때 사람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둘 이제 생겨나니까 아 이게 센터로만은 안 될 일이구나 이제 그래서 저와 가장 가깝게 기도하고 지내는 자매님과 함께 둘이서 주님 이제 여기에 누군가 젊은 일꾼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워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었고 제가 가야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. 왜냐하면 제가 70 되던 해에 우리 자매님들이 말했어요. 자매님 이제 찬당 그만하시라고
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모든 것을 이제 정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 형제님이 사실은 제가 더 이제 막막했던 게 저하고 의논하지 않고 여보 이렇게 가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교회 장로님 나한테 가겠다고 딱 광고해 놓고 저는 교회에서 들은 거예요. 저도 같이 가야 되는데 저에게 저희 형제님이 저에게 너무 신뢰를 하신 거죠, 사실은. 제가 인정합니다. 그래서 제가 막 형제님 많이 추궁했어요. 막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고. 근데 형제님은 사과를 안 하셔요.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이게 너무 떳떳하고 장한 일인 거죠. 근데 결국은 제가 사과를 하면 좀 마음이 놓일 것 같다 했더니 잘못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. 말도 할 줄 모르지. 그 사람들이 어떤 성향인지도 모르지.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던 사람들은 이제 모임에서 만나야 되니까. 근데 신기하게 주님이 참 갈 때마다 갈수록 정이 들고 사랑스럽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그 우리 그 형제들이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형제들이 말씀을 어떻게 이 예배에 합당한 말씀을 찾는지 저는 막 그게 그 감사드리는 내용은 잘 모르지만 말씀을 읽을 때 막 제 가슴이 막 떨리고 막 그 형제들을 막 위해서 내가 막 그 마음 안에서 막 사랑하는 마음 막 생기는 거예요. 귀하다 사랑스럽다 막 우리 주님은 내가 이런데 얼마나 기특하실까 막 이렇게 해서 그 그런 막 처음에 막 억울하기도 하고 왜 나는 또 가야 되나 막 그러고 그랬던 것들을 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그분 그 고린도인들이 참 좋아요. 이렇게 성향이 정직하고 화끈하고 그다음에 뭐랄까요 하여튼 다 참 좋아요. 그래서 지금 정말 때때로 예배 시간 앉아서 이런 생각도 해요. 주님 제가 정말 오기 싫었는데 저희들이 안 왔으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.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정말 교회는 몇 개 있어요. 한국 목사들이 이제 하는 고려인들을 상대로 하는 게 좀 제가 알기로 한 3개 정도 있는데 이제 다 사람들이 10명 안에 이렇게 적은 숫자예요. 근데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는지 잘 모르지만 저희가 이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말 참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또 간증하고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드리고 있고요. 또 제가 이렇게 우리 형제님이 무슨 말할 때 단번에 예 하지를 못하고 항상 머뭇하다가 이렇게 따라갔어도 주님이 그것도 그냥 가상히 보시고 형제님이 사역을 통해서 열매를 맺혀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이제 요즘은 형제하고 이제 저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또 저녁에도 또 차를 타고 가다가도 그 모든 것이 은혜다 정말 감사하다 이제 이런 대화를 참 많이 해요. 그래서 우리 형제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이 아프거나 고생하지 않고 자식들에게나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안 주고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잘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참 주님 만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늘 감사해요. 그리고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형제님 어디 가자고 할 때마다 제가 싫어했잖아요. 근데 혹시 저희 형제님 80 이전에 혹시 주님이 북한의 문을 열어주시면 그때는 제가요 정말 머뭇거리지 않고 그냥 예 가겠나이다 하고 형제님 따라서 북한에 들어가서 또 복음도 전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.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동부교회 장님들이 조를 짰더라고요. 벌써 월급교회 저는 알지 못한 사이에 이제 윤자매님이 애찬 은퇴했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가서 하자 이렇게 해서 10조를 짜놨었어요. 그래서 그냥 미안하지만 또 자매들 이렇게 해주시니까 한 두 달 정도 그렇게 자매들 와서 해주셨어요. 이제 저는 반만 하고 그랬는데 우리 월곡교회 그 구원받은 가정이 두 가정이 있어요. 물론 그때 당시에 부인들은 믿는 상태가 아니고 형제님들이 구원을 받으신 분이 두 분 계신데 그분들이 우리가 하자 왜 계속 이렇게 동북교회 신세를 지냐 이렇게 해가지고 형제님 한 분이 이제 두 분이 하시게 되니까 제가 동북교회 자매님들한테 얘기했어요. 이렇게 두 분이 하시니까 첫째 주만 자매님들이 그러면 도와주면 이제 넷째 주는 내가 이제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첫째 주는 항상 그 지원했던 자매님들 아니고 동북교회가 이제 자매
그 애찬조가 12조가 있어요. 3명씩. 그래서 1조가 1월 달에, 2조는 2월 달에 이렇게 1년 내내 첫째 주는 이제 동북교회 자매 들어와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둘째 주는 이제 알렉산더 형제라는 형제가 하고 셋째 주는 이제 콘스탄틴이라는 형제가 또 해요. 그리고 넷째 주는 이제 뭐 제가 또 이제 그냥 대충 그냥 또 해서 그렇게 받고 있어요. 그렇지만 거의 30명에서 이렇게 좀 넘어갔다 조금 결석하면 조금 줄 뭐 한 28명 이럴 정도도 있고 제일 처음에 센터로 모여서 저녁밥을 할 때 제가 그 그릇을 이렇게 정해놓은 그릇이 있거든요. 쌀 그릇을 세 그릇 했어요. 근데 이제 조금 있으니까 네 그릇 됐고 또 다섯 그릇 되고 지금은 여섯 그릇을 해요. 그래서 식구가 좀 늘었어요 이제. 예, 많아요. 그 특별히 정부에서 고려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잘 돌봐주고 있고요. 그 고려인 저희들이 시작하기 전에 그 어떤 목사님이 고려인 교회를 했는데 그는 고려인 교회라기보다도 고려인 커뮤니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요.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. 거기서 뭐 봉사 뭐 자원해서 해신 분도 많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다음에 뭐 의료 지원 뭐 물 선물도 많이 나눠주고 하여튼 뭔 뭐 와서 심지어는 머리 파마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런 게 다채로운데 거기 우리 모임의 그 자매님들이 거기에 제일 많은 숫자를 차지하죠. 그쪽에서 거기 그 우리 모임의 식구들은 저희 아침에 와서 저희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애찬하고 이제 오후에 한 4시쯤에 거기에 또 모임이 있어요. 거기에 이제 가서 그런 것들 막 선물도 받아오고 많이 주면 막 저도 갖다 주고 그래요. 그런 게 있어요. 참 혜택을 많이 보고 있어요. 그 고려인들이.